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3년 4월학평 A형 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봐라. 자연수만 우리가 지금 관심사예요. 자, 근데 이제 항상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요, 우리의 첫 번째,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진수 조건입니다. 진수 조건 요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진수가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 지금 x 빼기 4가 보이죠? 얘네도 진수고 얘도 지금 진수예요. 그러면 x-4도 0보다 커야 되고 x-1도 0보다 커야 돼. 근데 얘네들이 동시에 성립해줘야 되는 거니까 무슨 집합이 되겠구나? 교집합이 되겠구나? 요거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는 x가 4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x가 1보다 커야 돼.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뭐가 될 거다? x의 범위는 4보다 크게 되겠구나. 요게 우리가 원하는 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4보다 큰 자연수가 지금 이제 좀 살펴볼 건데,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 밑의 범위예요. 밑. 지금 밑이 뭐냐면 2예요, 2. 1보다 크죠?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 중에서도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 값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로그 함수의 성질은요,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증가 함수라는 것은 x 값이 크면은 함수 값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x 값이 클수록 그것의 함수 값이 더 커지는 게 증가 함수인데, 사실은 그것의 영명제, fx1이 fx2를 넣었을 때 작으면, 함수 값이 작으면, 이 x1이 x2보다, 얘보다도 어떻다? 작다. 이거에 영명제도 항상 성립을 한다. 요게 이제 증가함수의 조건이었고, 요것도 성립한다까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놓으시고 계셔야 돼요. 특히 위치 2, 1보다 크다. 증가함수 썼을 때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요런 애들은 지금 이제 진수의 자리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 밑을 다 2로 좀 일치를 시켜주고 갈 건데, 그럼 여기 지금 로그 2에 x 빼기 4가 보이고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진수끼리만 비교할 거니까 2를 올려버리겠죠? 그러면 우리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로그 2의 x 빼기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거 지금 요식과 아까 2로그 2의 x 빼기 4는 같은 식이 아니에요. 정의역 자체가 다릅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요 상태에서 정의역은 x가 4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이런 계산 문제를 풀면서 오개념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을 거다.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함수입니다. 왜? 이 함수는 정의역 자체가 x가 4보다 큰 점에서만, 큰 지점에서만 정의가 된 함수고요. 얘는 x가 음수여도 돼요. 5만 아니면 돼? 4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다른 함수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정의역이 4보다 큰 지점에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4보다 큰 정의역에서는 같은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로그 법칙을. 그쵸? 그래서 일단 요렇게 이제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식은요, 요렇게 바뀌어져요. 로그 2에 x-1에다가 더하기 2도 로그 2로 줘버리면 얘는 2의 2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수끼리 비교할 예정이니 얘네 지금 진수끼리 곱해주면은 4의 x-1제곱이 되겠구나. 그러면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비교해도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이제 갑니다. 그럼 x-4의 제곱이 얘가 4의 x-1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2차 부등식 문제가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4x 빼기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얘는 12x에 플러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에 지금 이제 범위를 좀 이제 보여줄 건데요. x-2, x-1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x의 범위는 실제로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 x의 범위는 얘가 아니라 그랬죠. 무슨 조건? 우리 항상 첫 번째 따졌었던 진수 조건이요. x의 범위는 뭐보다 커야 돼? 일단은 4보다 큰 지점에서만 우리가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우리의 x의 범위는 4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에서는 이 지금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x는 어디서부터? 5에서부터 5, 6, 7, 8, 9, 10총몇 개다? 6개가 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